한번 보시죠. 제목부터가 벌써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뭐가 필요하니? 뭐가 궁금하니? 왜가 궁금하지? 왜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건 쓸모없는 짓이야? 우리 사람들 일반적으로 통념 뭐야?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쓸모없는 짓이래. 그럼 주제는 뭐니? 주제가 뭐야? 죽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이다. 그럼 죽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인지가 왜 그런지 또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자, 보시죠. 초집중 한번 해서. 설명이 없으면 이해를 못할 건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어려, 어,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한번 봐봐. 집중해서. 언제 작가의 글을 직접 들어보겠니? 아프리카의 사막 끝에 있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내가 한 편의 소설처럼 쓴 거야. 그리고 노점상들이 질비한 거리를 배회하며 걷고 있었다. 보르헤스의 기억을 원하십니까? 보르헤스라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 이 문장은 보르헤스의 책, 모래의 책이라는 것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이야. 그 문장을 따와서 이거를 내가 내 철학으로 풀어가는데, 그걸 소설 방식으로 내가 한 편의 소설을 써서 풀어가는 방식이야. 이 모래의 책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야. 기존에 있는 책들은 모래의 책이면 이거를 막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한 장, 한 문장만 따온 거고 나머지는 내 철학이야. 이 책하고 상관이 없어 이제는. 그리고 소설하는 방식을 다른 작가와 달리, 다른 작가들이 이걸 막 그냥 풀어내는데 나는 한 편의 소설을 만든 거라는 거지. 이게 책은 왜 글쓰기 방식이야? 세상에도 어디에도 없는. 잘 봐. 보르헤스의 기억을 원하십니까? 나한테 그럼 묻는 거야. 아주 오래된 책들, 겉장이 마치 나무 껍질인 듯 낡아 보이는 책들을 팔고 있는 노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기억을 팝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보르헤스가 보였습니다. 나는 놀라며 물었다. 저는 보르헤스가 누군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를 만나본 적도 없지요. 그러자 노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당연하지요. 당신은 지금 보르헤스의 기억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기억되는 자, 나는 기억하는 자, 보르헤스를 결코 알수 없지요. 쉽게 말한다면, 지금 내 친구 개똥이가 너희들의 과거 추억을 지금 어딘가에서 기억하고 있어. 그럼 나는 그 친구의 기억 속에 들어가서 존재해. 그러나 나는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기억되는 자는 기억하는 자를 결코 알수 없죠. 나는 보르헤스를 알 수가 없어. 나는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서웠다. 하지만 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이유는 알수 없었다. 보르헤스의 기억을 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는 거지. 살게요. 그러자 노인은 앞장과 뒷장이 뜯겨져 나가고 글씨도 조잡해 보이는 책을 한권 건넸다. 그리고 더알수 없는 말을 덧붙였을 뿐 돈은 받지 않았다. 나는 그 책을 펴보지도 않은 채 곧장 숙소로 돌아왔다. 노인이 덧붙인 말은 이러했다. 이슬람의 전통은 새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반지가 솔로몬의 왕의 것이라고 말하지요. 새들의 언어를 이해,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새들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어. 거지가 그 반지를 자기의 손아귀 안에 넣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그 솔로몬의 왕 거를, 솔로몬의 왕은 죽었는데 그걸 거지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 반지의 가격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팔 수도 없었어요. 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라우르에 있는 와질칸의 화교 사원의 어느 정원에서 그 거지는 죽었어요. 이걸 팔아야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그지가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사니까 그냥 그러면 죽은 거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반지라는 거지. 그럼 노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책을 파는데 힌트, 돈을 안 받았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얘기한 거는 그 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책이야. 나는 거야, 지금. 이런 비유가 연결이 되는 거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순 없잖아. 자, 사막의 무더위로 인해 나는 그 책과 노인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땅바닥 구석에서 뒹굴고 있던 그 책, 모래의 책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그 책이 보이는 순간 노인의 마지막 말이 함께 되살아났다. 아까 한 말, 죽었어? 공포스럽지, 나도. 그럼 이걸 난 죽는 거 아니야? 그 노인이 그럼 책값을 안 든 이유, 책값을 안 받은 이유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책이니까.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그 책의 첫 장을 폈다. 페이지는 없었다. 일반 책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본 페이지가 처음인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페이지 순서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글자와 문장들이 뒤집혀 있었고, 간혹 알 수 없는 글자들도 보였다. 일반적인 책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설정한 거야, 내가? 반지도 새 언어를 해석한다는 건 일반적인 반지가 아닌 거지. 나는 글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글자 속에 갇히고 만 것이다. 나는 41년 전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섰다. 체이노의 죽음의 나이. 체이노는 41살에 죽은 거야. 이미. 그때 난 체이노의 죽음을 경험했거든. 오케이? 그래서 41살. 자, 그 단어 속에는 내가 있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 책을 쓴 보르헤스의 기억 때문이다. 난 이미 죽은 존재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보르헤스가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거야. 이해됐지? 호루의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낯선 타자의 기억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자, 내가 죽었다고 쳐봐, 너희가. 근데 나를 기억하고 있는 아까 말한 말자가 있어. 그럼 말자가 기억하는 순간 난 말자에 의해서 말자의 기억 속에 다시 사는 거지. 소환돼서. 오케이? 그렇다면 죽음은 타자의 기억이다. 잘 봐. 무슨 말이냐. 나의 커져버린 과거를 끌고 가던 미래의 끈이 끊어지면서 나의 시간은 멈춰섰고 나는 과거 속에서 영원히 갇혀버렸다. 체이노의 시간관념은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 과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지나가는 시간들이. 그러면 남아있는 건 미래야. 미래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얘가 커지면서. 그 순간 미래가 끝나면 과거라는 시간에 갇힌 게 이걸 죽음이야. 그치? 현재는 없어. 세계 최초의 주장, 체이노. 현재라는 시간은 없다. 현재는 순간이야. 원래 현재 하면 우리의 개념 뭐야? 지금, 이 순간, 정지돼 있어야 돼. 이 시간은 정지돼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현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체이노 주장이야. 우리 시간은 과거와 미래만 있고 과거가 커지고 미래가 작아지는 것뿐. 나는 과거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나의 과거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이 바로 타자의 기억이다. 이제 나는 뭐야? 나의 과거, 난 죽었어. 이제 미래가 없어서. 그러나 이거는 나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이 가족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이제 잘 봐. 그래서 나는 아마도 죽음의 순간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리라. 이건 무슨 의미야?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안녕은 헤어지는 거잖아. 아니야. 이 속에 들어와 있지, 오히려. 죽음은 내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로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나를 알고 있는 모두가 되는 거지. 그들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타인으로 살기를 갈망해 왔던가. 근데 그 내가 갈망한 타인 속으로 내가 들어간 거야. 그의 기억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현재에 머무르기를 애원해 왔던가. 우리의 삶은 한 번도 현재라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게 내가 주장하는 바지. 우리에겐 현재는 없었어. 오직 우리의 삶은 과거의 확장과 미래의 축소로 이어질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은 타자의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현재라는 시간을 갖게 된다. 무슨 개념이야? 아까 현재는 어떨 때라고? 정지, 멈춰 있을 때지.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없어, 현재가. 근데 난 과거로 이제 쌓여버리면 과거 덩어리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안 흘러. 근데 과거가 통째로 타자의 기억 속에 들어와. 그럼 흐르지 않는 과거라는 덩어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때 현재가 되는 거야. 죽음을 통해 현재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저 괴상한 개변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타자의 기억은 우연의 노예다. 타자가 우리를 기억하는 건 우연히 기억한다는 거야. 왜? 하지만 우연은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 뭐? 우연히 불쑥 체인호가 떠오르는 거. 야, 그때 체인호랑 그거 먹었을 때 그 맛을 느낄 때, 그 향기를 느낄 때, 독특한 향취, 강렬한 색깔, 쌉쌀하고 매콤한 맛이 불쑥 나의 과거를 불러낸다. 나의 과거가 타자의 과거와 만나 현재가 되어 살아가는 순간이다. 야, 개똥이가 죽은 체인호. 그때 어릴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직 개똥이 살아있어. 그럼 둘이 만나서 개똥이 기억 속에서 나는 다시 현재로 존재. 그것은 타자가 과거를 키우며 자신을 조금씩 죽이는 모순적인 행위이다. 나의 기억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궤도 과거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나의 과거가 타자를 숙주로 삼아 나를 많이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나는 추억하면 추억할수록 얘 과거도 커지고 얘 미래가 작아진다는 거야. 결국 내가 그의 삶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의 시간을 먹고 사는 바이러스가 된 것이다. 나의 죽음은 타자의 죽음의 한 부분이다. 왜? 타자가 더 이상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타자의 기억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죽는 거니까. 그가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야. 나와 타자는 과거의 시간으로 묶인 채 서로에게 기생한다. 타자의 과거가 완성되는 날 나의 현재도 끝난다. 타자의 기억 속에서만 내가 현재라고 그랬잖아. 그럼 타자가 죽으면 내 현재도 이제 없지?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감각을 찾아 그것의 핏줄을 타고 다른 타자의 기억 속으로, 개똥이에서 말똥이로, 살아있다면 말똥이가.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왜? 우리는 죽어서 현재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건데 왜 안 죽으려고 해? 그것은 마치 고대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의 심연으로 뛰어들어가서 드디어 불로초를 구해왔거든? 그래서 힘들어서 다 건져와서 이제 불로초 난 이제 이것만 먹으면 안 죽을 수 있어 라고 딱 옆에 놨는데 지나가던 뱀이 먹어버린 거야.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던가? 길가메시가 구해온 불로초를 지나가는 뱀이 먹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면 체인호 해석하기로 그럼 뱀 이퀄 영원한 것은 시간. 시간이 우리를 먹는 거지. 우린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시간이 뱀처럼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지 않은가. 캬, 멋진 표현이지. 미안해. 자두치에 빠졌어.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린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건데 타자의 기억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멍청한 짓에 지나지 않아. 뭐, 어머 헷갈려야 되지. 죽는 게 영원히 사는 거야. 나는 글자의 미로 속을 겨우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내 책장을 덮어버렸다. 공포가 나의 몸을 흔들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분명 글자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왜? 나는 과거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현재뿐이었다. 글자 속에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당연히 죽은 사람들. 이퀄 죽지 않는 사람들. 현재만 있는 사람들이지 다. 과거에 모인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 보르헤스를 만났다. 보르헤스는 이곳에 막 도착한 내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죽었지만 이렇게 나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것이며 이곳은 망각이 없는 나의 과거의 마을이요. 동시에 이미 죽었던 당신의 마을이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당신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헤어지는 방법은 단 하나. 망각을 찾는 것뿐이요. 기억과 망각에 관한 얘기야. 그렇지. 친구가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면 난 죽는 거고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헤어지는 방법이자 망각만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요. 나는 갑자기 카오스에 빠진 듯하다. 하지만 분명하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존재했다. 어떻게 나의 기억 속에 당신, 보르헤스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내가 당신, 보르헤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러자 보르헤스는 대답했다. 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들었나 봐. 당신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소. 사람들은 타인의 방식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죽음을 통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는 대답했다. 근데 당신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타인인데 어떻게 서로의 삶을 갈망했겠소? 그러자 보리에스는 다시 대답했다. 그것도 이미 당신은 알고 있어. 시간은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바다의 거대한 공간으로 모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서로의 시간들은 수많은 물고기들처럼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과거 속에서 만난 거야. 현재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과거 속에서 만난 거야. 나는 바다 속에서 당신의 책, 시간의 색깔을 보았어. 이건 내가 이미리 정한 책이야. 내가 미래에 쓸 책. 쓴 책을 보리에스가 본 거야. 나의 책을. 이렇게 설정한 거야. 그 책에서 당신은 분명하게 나를 갈망하고 있었지 않소. 보리에스를. 나를. 맞지 않소. 글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며 글을 쓰면서 시력을, 글 때문에 책을 보면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펜을 놓지 못했던 당신 체이노 너. 그 사람이 바로 나 보리에스야. 보리에스는 실제로 마지막에 하도 책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써서 눈을 시력을 잃거든. 그래서 여기서를 통해서 말로 하면서 여기서가 타이핑 쳐서 글이 나오거든. 체이노 역시 꿈꾸는 것도 이거거든.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죽을 때까지 책을 보리라. 이게 소원이야.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소원이야.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일반 독자들 읽기는 읽지도 않을 그런 글이겠지. 너희니까 읽겠지. 뭐 이거 누가 읽겠니? 너희도 안 읽을 거잖아. 이거든 너희도. 내가 읽어주니까 읽는 거지. 보시오. 나는 앞을 보지 못하오. 나는 가장 큰 감각을 잃었소. 그래서 종종 망각이 찾아오곤 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아마도 그때 당신은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을 것이오. 거대한 눈망을,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이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는 보리에스의 눈. 나는 한참 동안 그의 눈을 보았다. 어디선가 본 모습이었다. 나의 눈이라는 거지. 나는 피곤해서 잠 좀 잘 것 같소. 그래도 되겠지요, 작가 양반.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깬 듯 글자의 미로 속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 보리에스가 잠들면서 망각했기 때문이야, 나를.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지. 기억을 안 하니까. 보리에스의 망각이 나를 다시 나의 글 앞에 서게 한 것이다. 아마도 나는 누군가의 망각이 만든 허상일 것이다. 나의 진짜는 타인의 기억 속에 있고, 그렇지? 타인이 기억하지 않을 때 내가 밖에서 존재하는데 그건 허상이다. 진짜는 난 기억 속에 있는, 현재 머무는 거니까. 뒤집었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는 허상. 타자의 기억 속에 있는 게 진짜. 죽은 게 진짜 나, 현재 머무르는. 자, 나일 뿐인데 그래서 기억 속에 보들레는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 같다. 늘 취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모든 것을 통하게 하리라. 취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시간의 비참한 노예가 되기 싫거든. 시간. 바등바등 시간을 저항하려고 하지 마라. 노예에 끌려가지 마라. 취하면 망각하게 되거든. 시간을 잊게 되거든. 포도주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시에 취하고 행복에 취하라. 당신의 취향대로. 그렇다면 나는 그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현실에 취하리라. 라고 글이 끝났네요. 문장의 무게. 라는 체이노 책에 있는 거시기 챕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는 내가 한편의 소설로 보리에스의 책을 설명한 거고. 다른 것들은 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꺼내서 그들끼리 대화하게 해서 새로운 내용, 소설과 상관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뭐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배우고 있는 체이노, 그는 작가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글을 쓰는 건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글을 쓰는 건가? 라는 걸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재미는 없는 글이지만 논리성이 있다면 이 비유, 전체 맥락 이런 건 니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 대중들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해하기를. 체이노 책을 이해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의 확률이 높다. 설명해줘도 쉽지 않은데. 그렇겠지? 너희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내는 끼고 다니면서 골라서 틈날 때마다 읽어보면서 이건가라고 툭 하면은 읽기 단계가 휙휙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